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이유환입니다. 오늘은 피린이나 뭐 리듬 이렇게 알려드린 게 아니라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것은 이제 드럼 역할을 좀 충실히 하는 법을 좀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드럼이 하는 역할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총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좀 박자 맞춰주는 거. 제 드럼은 일단은 박자 악기예요. 다른 악기들을 박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있는 악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이제 기승전결시켜주는, 이제 점점 고조되는, 드럼이 커지면은 전체적으로 음악이 보통은 커지고, 드럼이 작아지면은 전체적으로 음악도 줄어들고, 그거를 잘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드럼입니다. 이제 처음 드럼을 이제 8비트를 좀 배우시고, 이제 피린을 조금 배우셨던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곡이 노래가 시작하거나 반주가 들어갔다 싶으면은 그냥 뭘막 이렇게 하려고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곡에도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쭉 스토리가 있듯이 음악도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거기에 맞게 뭐 주연이 들어갈 때, 조연이 들어갈 때, 뭐 엑스트라가 들어가야 될 때, 뭐 그때 맞게끔 잘 조절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뭐 빠른 곡보다도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이 어떻게 빠른 곡부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느린 곡에 대한 이제 기본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무조건 이 곡을 칠때 이렇게 치라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곡의 구성이 정말 변수가 많고 장르도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변화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좀이 영상을 많이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다른 곡을 배우는 분들은 거기 있는 곡 그대로만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반주하신 분들 드럼이 뭐딱 정해진 게 없고 그냥 악보 주고 여기에 맞춰서 연주를 해볼게요, 이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쳐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곡이 이제 드럼이 1절부터 전주부터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1절은 이제 노래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1절에서는 드럼이 나오지 않습니다. 2절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제 드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을 이제 A, B, B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제 A, B, B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드럼이 해줘야 될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듬은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요 리듬으로 이제 통일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드럼 이제 리듬을 어떤 거를 정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이 리듬으로 하시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가요든 뭐 CCM이든 느린 노래에서는 이 리듬이 제가 보기엔 한70% 이상을 좀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듬으로 치시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다잘 어울릴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이제 피리는 따둥 따다둥 원앤투앤쓰리앤포이앤요 피린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A 부분에서 피린 하든 B 부분에서 피린 하든 B 다시에서 피린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이 피린으로 끝까지 갈 거예요. 그만큼 오늘 이 피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업시키는 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드럼이 들어가면서부터는 무조건 첫박에는 드럼이 시작할 때 크래쉬 심벌을 무조건 쳐주시는 거예요. 첫박에 그냥 원,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드럼이 처음 들어갔다 싶으시면은 이러고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A 부분에서 처음부터 스네어를 치게 되면은 곡이 너무 중간부터 나오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점점 고조시켜야 되니까 처음에 리듬은 똑같지만 왼손은 이렇게 크로스 스틱으로. 요걸로 쳐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치는 법은 잘 모르시면은 제 영상 보시면은 크로스 스틱 치는 법 있으니까 거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부분에서는 리듬을 이 크로스 스틱으로 1 and 2 and 3 point 다 크로스 스틱으로 칠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A 부분에서 원래 B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인도자가 이렇게 팍 꽂힐 때가 있어요. 그때 A 다시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A하고 A 다시 부분도 똑같이 하면은 조금 분위기를 쌓아주는 느낌이 들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1 and 2 and 3 and 앞에 A 부분은 다 크로스 스틱으로 치셔갖고 그냥 딱딱딱 분위기를 좀 작게 해주셨고, A 다시를 하실 때는
크로스틱 한 번, 스네어 한 번, 이렇게 반반해서 또 분위기를 한층 쌓아주시는 겁니다. 크래쉬 심벌은 이제 첫 박에 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곡을 연주하실 때 크래쉬 심벌은 네 마디다 한 번씩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네 마디가 있으면은 첫 박에 크래쉬 심벌 치고 들어가죠. 그러면은 1 and 2 and 3 and 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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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처음으로 갈 때 1 and 2 이때 크레신벌을 무조건 쳐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크레신벌을 치는데 크레신벌 네 번째 마디 하고 다음 첫박 올 때 크레신벌 치잖아요. 근데 여기 중간에 해줘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크레신벌 치시기 전 네 번째 마디에서 포 앤에 하이에 오픈을 해줬다가 크레신벌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원 다시요. 네 번째 마디라고 생각하시고요. 1 and 2 and 3 and 4 하이 오픈하는 것은 이제 제가 뭐 영상 찍어놓은 게 없어서 뭐 다른 분 유튜브 참고하셔서 뭐 보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오는 무조건 얘도 그냥 기본적으로 몸에 세팅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는 것들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지금 이 부분인데, 이제 A 부분 마지막 이제 보통 여덟 번째 마디에서 보통 우리가 피린을 이렇게 넣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피린을 넣는 게 아니라 피린 넣기 전에 좀 더 이제 긴장감을 줘야 돼요. 긴장감을 주려면은 이 하이햇을 닫고 연주하는 게 아니라 위 아래를 부딪히면서 시끄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 고조를 더 시켜 주신 다음에 피린을 해주시면 아 분위기가 넘어가는구나 라고 좀 드럼이 사인을 확실하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A 다시 일곱 번째 마디라고 생각하세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곱 번째 A 다시입니다. 1 and 2 and 3 and 4 그리고 이 피린 할 때 여덟 번째 마디에서 크레신벌도 꼭 쳐주시는 게 좀 좋아요. 한번 찍고 이제 전체 피린이 들어간다 알려주는 거니까요. 다른 악기들한테 지금 이 열고 뭐 피린하고 이거 하는 것은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악기들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거만큼 이제 분위기가 넘어가고 고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드럼이라서 뭐 100% 모든 곡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하는 역할이 드럼이 그래요. 그래서 이 막 고조시켜줘야지 이제 뭐 다른 악기나 이제 싱어나 그걸 듣고 좀 더 하이라이트 부분 후렴으로 가는 느낌을 팍 느낌을 받아서 좀 노래하고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조되는 이 하이 오픈 연습 상당히 많이 해주시고 거의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B 부분을 넘어갔어요. 후렴 넘어갔어요. 후렴에서는 그냥 똑같이 1 and 2 and 3 and 4 이렇게 스네어로 쳐주신 다음에 이제 B에서 B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B에서 B를 넘어간 다음에는 하이햇으로 연주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라이드 심벌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B 부분 일곱 번째 마디라고 생각하세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B에서 B다시로 넘어갔을 때 하이햇에서 라이드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라이드에서 하이햇으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오면은 분위기 기껏 뛰어났는데 다시 죽게 되잖아요. 라이드로 한번 가셨으면은 다시 하이햇으로는 돌아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라이드로 이제 연주를 하다가 이제 피린을 또 여덟 마디째 해줘야 되는데 그때 피린을 한다고 해서 라이드로 아니 하이햇으로 오지 마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돼요. 자 B 다시 일곱 번째 마디라고 생각해 주세요. 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인도자나 뭐 건반이나 누가 사인을 줬어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덟 마디째 피린 하시고 원까지만 크래쉬 심벌을 쳐주시고 멈춰주시면 돼요. 막 세 번째 마디에서 대충 끝내거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디에서 뭐 이렇게 대충 끝내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덟 마디까지 꼭 채워주신 다음에 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오늘 했던 것은 이제 뭐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 기초분들일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은 그냥 보통 정말 이제 보통 일반적인 패턴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요 정도만 하셔도 어서 좀 드럼 배우나 봐. 많이 늘은 것 같아. 이런 얘기 좀 들으실 거고, 좀 사랑도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했던 것만 정말 열심히 숙지하셔서 다른 곡에도 거의 뭐 기본 세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곡 구성상에서 드럼이 해줘야 될 역할은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좀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